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딜매곡간입니다. 산에 꽃송이도 보러 가야 되고 이것저것 버섯 간섭하러 가야 되는데 장마철이라 비도 오고 위험해서 산에는 못 들어가고요. 오늘 유튜브 구독자님 중에 또 유튜브 딜매곡간 밴드에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님께서 충청북도 제천 쪽 월악산 쪽에 이 땅을 하나 임대를 하셔가지고 평소에 하고 싶으셨던 산야초들을 한 천여평 되는 공간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가꾸면서 이 뒤에 산도 산림청에 임대를 해서 자연 그대로의 산야초 밭을 만드시려고 계획하는 분이 계셔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이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좀 어설퍼 보일 수도 있지만 노후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 운동삼아 취미삼아 건강도 챙기고 또 조그마한 텃밭도 가꾸시면서 산야초를 가꾸시는 우리 구독자님 공간을 허락받고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도로에서 차 다니는 도로에서 한 100여 미터 비포장을 따라서 올라오면 농막식으로 컨테이너가 하나 있고요. 주변에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이 솜초롱 꽃이 가장 먼저 반겨주는데 꽃이 많이 펴서 상당히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영화자 찾다가 못 찾는 분들은 이 솜초롱은 전국적으로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지금 요럴 때 쌈싸 드셔도 담백하고 고소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 겉절이해서 드셔도 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솜초롱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강아지풀도 많고 올라가는 도로 같은데 인도 사용을 안하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근데도 차풀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차풀인데 아쉽게도 효능이 엄청난 식물인데 1년초예요. 계속 씨앗을 받고 해야 되는데 빈 공터에다가 몇 포기 던져두면 번식이 상당히 많이 돼요. 여름철에 성장했을 때 전초를 채집하셔서 차로 끓여 드시면 감기를 도와주고 여름철 더위로 인한 황달도 없애주고 체한 더위 먹어서 소화도 잘 안 될 때 상당히 좋은 약초가 차풀입니다. 차풀하고 자기풀하고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요 손가락 끝에 부분에 까만 반점이 있죠. 이렇게 반점이 있는 것은 차풀, 반점이 없는 것은 자기풀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가 막 쏟아지네요. 우산을 써야 될까? 여기 보시면 차풀이 엄청나게 많은데 차풀은 우리나라 전역 양지바른 곳에 많기 때문에 잘 이용만 하시면 좋은 것이 차풀입니다. 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비 맞지 않게. 텃밭에 호박도 심고 도라지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땅콩도 심어 놓으셨습니다. 배추도 심어 놨는데 약을 전혀 안 하시니까 벌레들이 아주 신이 났어요. 다 파먹고 이 배추가 온전하게 포기가 앉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에다가 먹을 수 있는 토마토, 가지, 오이, 고추 조금, 뭐 상추도 있고, 와, 참외도 있고요. 수박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아주 조금, 이것도 지금 많다고 하시는데, 본인이 마트 안 가고 직접 길러 먹을 수 있을 아주 최소한의 것만 이렇게 기르시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는 아직 풀밭이에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풀밭인데 여기도 다 산야초로 가꾸실 것이고요. 주변으로 지금 가꾸셔서 약초들을 많이 재배를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약초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단삼, 꿀풀과의 단삼. 이 단삼이 달아서 단삼이 아니고 붉을 단자를 쓰는 단삼이죠. 이 효능이나 이런 것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인터넷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한의학 박사님들 유튜버도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약초 설명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풀 과라서 뱀이 딱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단삼이 한 고랑이 있고요. 잔대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풀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멀칭을 해 놓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멀칭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손가락 굵기만큼 굵어진 잔대 보십시오. 제 거가 아니라서 제가 꺾지를 못하지만 지금은 이제 성장을 했지만 이 성장하기 전에 여기를 꺾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씨앗이 많이 생깁니다. 옆으로 가지를 치기 때문에 잔대꽃입니다. 잔대는 초봄에 올라오는 이 나물도 맛있지만 뿌리를 약으로 쓰면 부인병에 아주 좋은, 부인병에만 쓸까요? 남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것이 잔대입니다. 만 가지 독을 해독하는 식물이 잔대라고 합니다. 자, 단삼이 여기 또 한 고랑 또 더 있네요. 한 고랑 더 있고 여기 지황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담배풀인 줄 알고 있는데 지황이 여기 꽃을 아주 이쁘게 피우고 있네요. 지황꽃 너무 이뻐요. 요거 지황은 생지황, 건지황, 숙지황 다 다르게 사용합니다. 구중구포한 숙지황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건지황이나 생지황도 따로따로 용도에 맞게끔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황도 여기 한 고랑, 반 고랑 심어 놓으셨네요. 지황도 있고 여기는 황기도 심어 놓으셨어요. 황기도 이렇게 어린 것을 잘 심어 놓으셨고 요거는 씨앗을 발화시켜 가지고 옮겨 심은 큰꽃 삽주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삽주는 대부분 꽃이 흰 꽃이 피고 뿌리가 빈약한데 이 큰꽃 삽주는 뿌리가 동그랗게 생겼어요. 아주 이쁘게 생기고 약성이 뛰어난, 그리고 꽃이 붉은색이 피는 꽃입니다. 큰꽃 삽주도 씨앗 발화시켜 갖고 옮겨 심어 놓은 거예요. 요게 토종삽주죠. 생긴 것이 다르고 흰꽃이 피는데 씨앗 발화가 잘 안 돼요. 흰꽃삽주, 여기 토종삽주는. 근데 큰꽃삽주는 씨앗 발화도 잘 됩니다. 작약도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작약은 꽃도 이쁘지만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 참 좋죠. 효능은 제가 일부러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 저쪽 멀칭 안 한 곳으로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약초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에다가 아기자기하게 그대로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제천, 괴산 이쪽은 석회암 지대고 바위가 많은 지형이다 보니까 잘 이용하고 계시는데 여기 1단계를 골짜기 양쪽으로, 물 흘러가는 골짜기 양쪽으로 1단기를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1단기도 심어 놓으시고, 요거는 많은 사람이 찾고 싶어 하시는 들매나무입니다. 들매나무 아직 어린데, 여기 뿌리가 활착이 되면 내년부터는 1년에 50cm 이상씩 자라기 때문에 속성수로 자라납니다. 요거는 우리가 어송초라고 부르는 약초입니다. 양모밀이라고 하죠. 양모밀. 비린내가 나는 어송초. 하지만 효과는 굉장히 뛰어난 약초가 어송초 양모밀입니다. 이것도 들매나무네요. 여기에다가 모이도 갖다 심어 놓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두릅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땅두릅을 저쪽에 흘러내리는 경사지 같은 데다가 심어 놓으시면 풀도 안 자라고 꽃도 이쁘고 이 토사가 흘러내리지도 않게 하는, 아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땅두릅입니다. 거기에다가 나물도 굉장히 맛있죠. 여름까지, 지금 요거는 부드러워서 지금도 채취해서 먹어도 될 만큼 아주 부드럽고 연합니다. 먹기 싫으면 이걸 채취해서 묵나물 하셔도 아주 많은 양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1편이고요.
여기 다 설명하려면 엄청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쪽은 따로 한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편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